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전자는요, 전라도 담양에서 왔대요. 멀리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을 주실 거라고 아주 호기가 만만하십니다. 자, 첫 번째 출전자 대마기를 모셔보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좋다. 그래, 낙선이다. 이미 역사적 귀물이 되어버린 그는 어쩌면 흘러간 역사가 남기고 간 상처의 한 그림자라고나 할까. 이제는 용인 인숙촌에만 인숙촌에 와야만 볼 수 있다. 순간 그의 흔적은 그들이 부르던 장타령의 여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나 할까. 총사는 나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오늘 이렇게 우리 민속촌에 우리 박선희 경연장에 모여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올 한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참말로 이제 박선희가 시방부터 나왔으니까 조금 반말도 좀 하고 싸가지 없는 말도 하고 또 와이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저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고 따지고 들면은 여기 있는 각설이보다 무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았냐? 네. 에이 같이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았냐? 알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친구석이 들어가는 거.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문제 있는 우리나라를 문제 없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셨잖아. 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나는 우리나라 법도 조금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용인을 오니까 뚱뚱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법이 바뀌길 바랬냐 하면 혹시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60kg 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0kg 넘는 분들, 이 법이 바뀌어서 60kg가 넘는 여자들은 징역 5년 살려야 돼요. 잘하냐. 그럼 혹시 70kg 넘는 사람 있을까요? 70kg? 어? 어? 안 계시는 거야. 70kg 넘는 여자들은 무기징역 살려야 돼. 또 80kg 넘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 당연히 없어야지. 80kg 넘는 여자들은 앞뒤 재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사형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 몸매 관리 좀 잘하고 하루에 두 끼씩만 먹고 살 몸무게 60kg 이하로 유지해서 그냥 소방님한테 사랑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 그래. 그리고요 그 여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좀 오므리고 앉으셔. 아니요 그 남자분들은 쫙 벌리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그 붕알도 숨을 쉬어야지 제 기능을 하거든. 에이, 솔직히 각설이가 나왔으면은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예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거는 각설이 공연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설사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고 또 각시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이런 자리에 와서 각설이 한번 보고 웃고 나서 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요. 알았습니까?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다 바람 한 번씩 피워본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정말 서두가 길면 못 쓴다고 했네요. 이 자리에 오니까 딱 생각나는 그 희조 한 구절이 있어. 뭐요? 저기 누구냐 그 이방원이가 탁 한 다리 개성에서 손 죽고 위에서 딱 은품을 딱 그게 뭐더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니 우리도 한명되어 너와 함께 같이 살아볼까 하노라.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정몽주 선생을 보시려고 딱 옛날에 지어낸 시조처럼 거기에 넘어갈 우리 정몽주 선생이 아니네. 거기에 답하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이렇게 다 되고 나서 그 선수교에서 그냥 이방원이한테 절대 맞고 가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용인 시민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요? 어? 정, 어? 누구요? 아, 나야. 그게 정답이네. 나는 우리 정찬민 그럴 줄 알았는데. 에이그, 어? 사실 그러잖아요. 용희 씨가 한때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가 우리 저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빚 다 탕감하고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 거 아니요?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나왔으니까요. 아유, 거의, 어이. 저는 각설이 타령도 해야 되고, 노래는 잘 못합니다. 각설이 상타령도 48타령이 있습니다. 어? 각설이 타령, 원령과 풍과 타령, 천자풀이, 남자 인생풀이, 여자 인생풀이, 10타령, 장타령, 그 중에서 집구석 타령을 하는데 4분의 4박자로 다 같이 리듬박수 한번 줍니다. 리듬박수가 끝나면 저는 노래 안 합니다. 각설이 타령합니다. 4분의 4박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여덟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니 쌀이 문을 걸어잠그고 나들이를 타고 없네. 둘째 집을 들어가니 한살 맞은 삿갈새가 절사적으로 맞는구나. 개새끼도 괄세하네. 셋째 집을 들어가니 총총하게 생긴 것은 말대꾸도 하지 않고. 아니 왜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열째 집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로. 어? 나타나 갈까나? 정말로. 5번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역대이 치고 여러분들이 잘했다 싶은 거는 박수로 많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는 아끼지 말고 앵콜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우리 선배님이 부른 노래 방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해볼까요? 생방송이라니까 NG가 나는 거야. 애기 저 새끼 좀 잘 보라고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잘 봐야 좀 시간도 없으시겠구만.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 모두들 숨이 나서 지난번에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군단장하고.
Thank you.